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월요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 운영 철학과 광복절의 의미에 함유되어 있는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보수 집권 여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밝힐 수 있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북한에 관한 대북 정책 그리고 일본과의 대일 정책 물론 미국과 그 다음에 동맹국 간의 앞으로의 안보 외교에 관한 폭넓은 국정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한마디로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대통령 뒤에 어른거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제목을 전부 살펴봤는데요. 동아일보 일면 톱 제목 집권 100일도 안 돼 여당 최악의 4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문은 여당을 뒤집은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제목도 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톱사설을 썼는데요. 집권당 대표의 내부 난사 정치가 실종된 여당 막장극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부 총질 정도가 아니라 내부 난사다. 자동 기관단 총을 들고 들어가서 아무 방향이나 대고 보이는 사람 모두에게 총을 마구 쏘아 대는 것을 난사라고 합니다. 미국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이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학교 또는 슈퍼마켓에 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관단 총을 갈게 되는 것, 그게 난사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집권당 대표의 내부 난사 그리고 막장극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시계는 토요일에 있었던 이준석의 기자회견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고 정치권의 술렁거림이 도대체 가라앉을 기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의 회견은 퇴로가 없는 회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극단적 선택이나 다름없는 회견이었습니다. 공멸의 길을 강요하는 물귀신 작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회견 내용은 이번 주에 있을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의힘 내부의 이준석의 지분은 회생불능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준석은 오늘부터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한 개 이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성향의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어떤 발언을 늘어놓을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저격수들보다 반미투쟁을 외치는 민노총보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예사로 욕보이는 북한의 김여정보다 더 극악무도한 말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에게 쏟아놓을지 모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대표였던 분의 입에서 자당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막장극에서
되풀이 된 망언이고 망발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잘 팔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개고기를 팔다니요.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운동에 자신이 앞장서서 개고기를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소속 정당의 당대표가 돌아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했다면 그가 팔아치운 개고기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의 대선 후보를 일컫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성상납보다도 용서받지 못할 극단적이고 쌍스러운 언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명예훼손 고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제명을 10번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이 이성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예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모레 수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준석이 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신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네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이한 첫 번째 기자회견, 이준석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심사, 신문,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준석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끝이 어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은 만신창이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의 근본적인 본질은 바로 이준석이 불과 28살의 나이에 성상납 접대를 받았고 그것이 나중에 투설이 되려고 하자 입막음용으로 무려 7억 원을 제안했다는 그 두 가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2분간에 걸친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성상납에 시옷자도 꺼내지 않았고 증거인멸 교사에 질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한 이번 사태는 풀릴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저의 목소리를 일관되게 그 점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 다른 건 다 물리치고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하시오. 2013년 7월, 8월 대전에 내려갔습니까? 대전에 내려가서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술을 마셨습니까? 술을 마신 다음에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여성과 잠자리를 했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밤 11시에 정무실장 김철근을 대전으로 황급히 내려보내면서 그게 쓰라고 손에 쥐어진 각서, 7억 원 투자 유치, 본인이 지시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역시 예, 아니오로 대답해 보시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